보니까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먹는 건가 봐요. 담아서. 괜찮네. 약간 결혼식장 뷔페 온 것 같기도 하고. 요건 붕어, 보다리. 취두부는 고르면 안 돼. 요거는 뭐지? 치킨인가? 고기 한 종류씩이랑 고등어네, 고등어. 대만 붕어 한 번. 요 양파. 근데 이거 콜. 谢谢. 제가 도시락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같은 음식이라도 이게 도시락으로 먹으면 맛있더라고. 이렇게 해서 다 퍼서 5,000원. 이 정도면 거의 한국에서 퀄리티는 가장 뭐 비싼 축에 속하지 않을까. 육, 해, 공 다 들어가 있으니까 퀄리티는 아주 좋은 것 같고. 이걸 먹을지 말지 좀 고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이게 돼지고기 으깬 그 약간 스테이크? 역시 맛이 관통하네요. 어제 먹은 우육면, 밤에 먹은 라면, 아침에 먹은 만두 같은 거. 그거랑 맛이 맛부터 향까지 똑같아요. 그리고 얘가 이제 메인인데 대만 피라냐. 옆 모습은 되게 얇죠? 씹는 맛이나 이게 쫄깃쫄깃한 게 간도 좀 배 있어서. 보시면 이게 껍데기가 좀 바삭바삭해서 약간 쥐포스럽기도 하면서 생선이 맛있네. 생선이 진짜 맛있으신가 보네. 네, 맛있어요. 차마 눈가루는 못 먹겠네요. 눈가루 이것도 싹 비웠습니다. 이거도 뭔가 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밥 먹어라 한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약간 주는 집밥 느낌? 이런 가게가 좀 있으면 진짜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장사가.